그래서 MC 할때 보면 녹음을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거의 음악이 없이 강의 형식이었거든요. 2시간을 그냥 음악이 한몇개 들어가고 원고를 막 정말 80장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한 네다섯 시간씩 막 세네 시간씩 계속 읽는 거예요, 원고를. 그러다 보면 이게 눈이 막안 보이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해서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 보면 아마 유튜브에도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여서 오른쪽 엄지를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쉬었다가 왼쪽으로 마시고 그리고 닫고 반대로 내쉬고 하면서 이 교호호흡을 중간에 음악이 또 이게 녹음이기 때문에 서로 바쁘니까 피디님들도 바쁘고 저도 뭐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음악을 다 듣지를 못하고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가 한 1, 2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앉아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교호흡을요. 그러면 이게 목소리 톤이 우선 바뀌고요. 감정이 좀 고요해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호흡을 하게 되면 이다와 핑갈라, 음과 양의 조화도 맞춰지지만 우뇌와 좌뇌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집중이 잘 되고 안 보였던 눈이 한 1, 2분 안에 보이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막 집중이 어렵거나, 이거 정말 힘든데? 막 이럴 때요. 그때 교호흡을 앉아서 좀 해요. 그러면 이게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들뜬 마음은 고요해지고 가라앉았던 마음은 중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잘 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장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호흡은 소화력도 증강시키면서 몸 안쪽에 순환도 원활하게 할뿐 아니라 우선은 감정 조절을 고요하게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일을 할때내 재능을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주 급하게 방송할 때 교호흡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근데 이제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막 급할 때 급하면 우선 교호흡을 해요. 이게 명약인 거죠, 정말.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식 호흡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교호흡을 복식 호흡 다음에 해드리는 이유는 복식 호흡으로 호흡이 원활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호흡이 가능해져요. 근데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거나 내가 좀 감정적이지 않게 된다거나 하는 그 이유 중에는 우뇌와 좌뇌, 그러니까 우뇌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죠. 근데 좌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언어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좀 창의적인 부분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뇌는 뇌과학자들도 다 말씀하시지만 좌뇌, 우뇌의 균형이 맞춰지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얼마나 주름이 많냐? 물론 그것도 좀 영향은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크냐? 머리가 크다고 IQ가 좋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려면 IQ와 EQ가 균형을 맞췄을 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때 창의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압박을 받거나 어떤 공포스럽고 두려움의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조금 잘 접하지 않았던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경우에 이 EQ와 IQ가 잘 발달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갖고 잘 나가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우리 아이가 그런 쪽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하면 이건 어린아이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호호흡을 좀 권해주시면 천재적인 집중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어제도 8시 10분부터 오늘 새벽 5시 10분까지 계속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근력 운동도 다 하고 아이템도 다 정하고 운전하는 내내 집중해서 이제 새벽 수업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게이 교호흡의 힘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접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간 호흡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간 호흡은 오른쪽을 자극하면서 이다와 핑갈라, 음과 양, 태양과 달, 남성과 여성, 이것들이 다 조화가 되면서 몸 안쪽에 중심을 흐르는 수షుమ్నాయ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다와 핑갈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내가 뭔가 좀내 능력을 최대한 최대치로 밀어붙여서 좀 발휘하고 싶다. 특히 창의력을 개발하고 싶고 내가 그동안에 없었던 또는 없었다고 느꼈지만 덮어놓고 있었던 그 재능을 좀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바로 전에 이 교호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에 교호흡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한 10분에 20분, 가능하시면 50분 정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가락을 손바닥에 붙이시고요. 자,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숨을 마십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반대로 내쉽니다. 복부, 가슴, 목, 코.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반대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숨이 좌뇌와 오른쪽의 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시 숨을 고요히 내쉬고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의 뇌와 왼쪽의 몸이 자극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딱 하나의 패턴은 아니고요. 다시 고요히 마십니다. 이론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숨이 오른쪽 몸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왼쪽으로 들어간 숨이 왼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면도 있어서 또는 수행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의식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는 호흡은 없습니다.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쉽니다. 그래서 좌우의 균형을 맞춘다 생각하고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마시고, 고요하게 내면에 집중합니다. 자, 제가 수다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교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수다니파타 읽어드리는 것도 한 2, 3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잃은 자에게 물질적 형상이 소멸됩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제게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각에 대한 지각도 여의고,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소멸된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님에게 물질적 형상이 소멸합니다. 지각을 조건으로 희론적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은 것은 당신께서, 우리가 물은 것을 당신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을 당신께 묻겠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몇몇 현자들은 존재의 위 없는 청정한 경지가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르게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은 존재의 최고 청정한 경지가 이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현자들은 밝은 시설자로서 물질적인 진료가 남김없이 소멸할 때 최상의 청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집착인 것을 알고 성찰하는 성자는 그것이 집착인 것을 알아서
자각적으로 해탈하여 논장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현자는 여러 가지 존재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면서 논쟁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바라보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착, 필요 없는 집착이 없는지를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작은 전열의 경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